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축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드라이버 스윙 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드라이버는 과연 어떤 스윙 모션에 의해서 클럽이 던져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면서 실수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어드레스가 이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른쪽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백스윙을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공 쪽으로 가서 뭔가 치려고 하는, 맞추려고 하는 이 느낌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실 공을 뒤에서 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머리는, 내 몸은 항상 공 뒤에 있어야 클럽 헤드를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데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 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로 맞추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는 거죠. 갔다가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공 쪽으로 가면서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팔을 뻗으려고 하는데 사실 뻗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와서 공 쪽으로 가면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깎여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도 뭔가 유발이 되고 잡아치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드레스 때 있던 우리 머리축을 보면 머리축보다 뭔가 좀 뒤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임팩트에서 지금 제가 멈춰 볼게요. 멈춰 보니까 어드레스 때 잡아놓은 코의 축보다 지금 머리가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드레스 때 있었던 우리 축은 이제 여러분들 백스윙 탑에서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정말로 잘 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에서 우리가 서 있던 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오면 이 머리의 움직임이 조금 흐름에 의해서 따라가요. 이제는 정수리에서부터 그어놓은 선이 여러분들의 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몸이 그대로 돌아서 임팩트 모션에서 딱 멈춰 봤을 때 지금 정수리에서 오는 그 축의 모션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회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때의 축을 보면 약간 기울기가 있을 겁니다. 약간 기울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 축은 그냥 무시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이 쭉 올라오면 약간 이렇게 따라와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축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축이 이렇게 와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공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둘, 뒤에 두자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자, 그 자리에서 회전인데 잘 보세요. 이 지금 회전할 때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막 무릎을 돌리고 허리를 과하게 돌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자, 백스윙 탑에서 이 갈비뼈랑 왼쪽 골반이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대각선 뒤쪽,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줄 거예요. 대각선 뒤쪽, 위쪽입니다. 위쪽.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뭔가 이렇게 도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비껴나간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갈 거예요. 자, 백스윙 탑에서 뒤에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골반이 혹은 허리가 혹은 갈비뼈가 이 뒤쪽 위쪽으로 쭉 비껴져 나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단 바디 모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는 뭔가 앞쪽으로 가면서 쳤다면 이제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칠 건데 진짜로 뒤에다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백스윙 탑에서 모션에 내 정수리에서부터 왼발에 꽂혀 있는 이 꼬챙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꼬챙이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제가 골반이 뒤쪽 위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팩트 때 보면 지금 체중이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오른쪽 발도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의 임팩트 모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왼쪽 벽이 생기고 왼쪽 골반은 내가 열지 않았는데 뭔가 지금 열려져 있죠. 자, 그래서 왼쪽 벽은 살아있고 왼쪽 골반은 열려져 있는 이런 임팩트 모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축은 그대로 공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위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왜 드라이버 칠 때 어드레스의 축이 결코 끝까지 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드레스 때 축이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의 정수리에서부터 왼발 끝까지에 오는 이 축이, 이 꼬챙이가 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면 무너지죠. 그래서 뒤쪽 위쪽으로 빠져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셔야 체중도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오면서 그 축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이버 치실 때 공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내가 공 쪽으로 다가가서 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몸은 공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바른 드라이버 스윙 모션 한번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